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동굴 무덤에 안치되고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무덤 입구에 다가선 예수님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이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과연 어떻게 될까 무덤을 주시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대부분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떨 때는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혼란이 생기고 회의가 들고 잡다한 비본질적인 질문들로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기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일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내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합리적인 생각, 그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 중 아주 지극히 작고 작은 편린에 불과합니다. 불치병이 낫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좋을까요? 예.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모두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고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자신과 후대와 나라 전체에 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셨다 생각하면서 히스기야는 큰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떠버리고 국가와 무기고 등 모두 다 보여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를 크게 책망하셨고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유다는 마침내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더라. 또 32장 31절 말씀에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사신들에게 임한 자신에게 임한 기적을 인하여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고 기적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떠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좋았을까요? 예. 아마 당시에는 좋았을지도 모르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지금은 유월절을 며칠 앞둔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나사로도 그때 함께 죽여버리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게 원한을 가져도 살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그리하면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이후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작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닐까요? 나사로가? 물론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린 목적은 나사로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로 믿게 하고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에 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에 매달리면은 생각은 단세포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예. 이런 거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옹지마라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 내 앞에 일어난 그 불행한 일이 장차는 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일어난 큰 행운이 장차 내가 빠질 함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당시마다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단세포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닿는 데까지 가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소망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소원들은 동물 같은 가장 원초적인 것에서 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고귀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들 뭔가를 행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자, 먼저 우리들의 그 각자 소망과 소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미를 추구하였습니다. 예, 그림을 그렸습니다. 빈궁도 질병도 무릅쓰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미, 거기에 올인을 하였고 그 자신이 추구하는 미를 자신의 솜씨가 미처 그려내지 못하면은 너무너무 괴로워했고 나중에는 정신착란에 스스로 자해까지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고흐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자신의 그림들 중에 미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 추구하는 미, 저 작품으로 끝났어 라고 생각한 것이 있을까요?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향은 참 예술가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작품들에는 잠시 흡족했을지는 몰라도 미의 궁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 많은 커플들 중에 우리들의 사랑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사랑에 흠뻑 빠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네.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꼭 사랑, 예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최고봉인가 싶어 올라봤지만 오르고 보면은 가야 할 길과 또 올라가야 할 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뻗어져 있습니다. 그 길과 봉우리들을 발견하고 또 생각에 깊이 잠기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열심히 가는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더 깊고 넓고 심오한 뭔가를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 거냐? 그것은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그 끝없이 갈망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명명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훗날 이 땅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닌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으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신 걸까요?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자만하여서 가는 길을 멈출까 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엄마 찾아 산 말이라고 하는 동화 소설을 우리들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9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서 멀리 남미로 떠난 엄마를 찾아서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른 험난한 여정을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소년 마르코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네. 그 마음으로 만 가지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순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끝없이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잠시 쉬었다가도 천천히라도 가게 마련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성과를 이뤘느냐, 그것은 먼지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존재들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네.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자녀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숙제를 내주시고 그 숙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존재이므로 이 땅에서의 행복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가짜이거나 아니면 천상 행복의 그림자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악행들은 아무리 무섭고 잔인한 그런 것들, 그것은 지옥에 대한 상징과 또 자녀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지옥의 실체, 그것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몸서리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게 하려는 경고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토록 찾던 미의 궁극도, 베토벤이 그렇게 추구하던 음악의 궁극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두 모두 천국에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본인은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듣는 이들은 저 소리는 천상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에 대해서도 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보상입니다.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의 미모나 돈과 지위를 보고 결혼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것은 부당한 보상입니다. 압으로 얻은 진급이나 속임수로 얻은 이익도 부당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들은 마침내 자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세속적인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곧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보상을 바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늘 말씀드리는 첫 믿음이고 그동안 이것을 늘 경계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결혼은 정당한 보상입니다. 성실과 정직과 부지런함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돈과 지위와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계적이고 불합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하실 뿐만 아니라 후하기까지 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그래서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하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거기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즐거움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얄팍합니다. 눈앞에 이익에 홀랑홀랑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즐거움,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한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다가는 내 생명과 내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마련이고 또한 세상의 영광을 성취한 사람들은 교만과 자만과 거만에 빠지게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많습니다. 아침의 상쾌함이나 바다의 장엄함이나 겨울산의 그 고요함, 이러한 것들은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감흥을 일으킬지는 몰라도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대상으로만 있고 대상 그리고 비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잠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막연히 멀리 계시는 대상이 아니요 또한 비인격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왜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 왜 정직해야 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도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며, 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경고들, 네. 왜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안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은 그 시작은 그분을 경배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으로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 갈 때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즐거움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리 세상과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상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곳 천국에서 우리들은 최고의 환대와 영접과 인정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천국에서는 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잘못된 것들, 평생 고칠 수 없었던 그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부디 이기시고 작은 기적에 또 세상의 보상에 연연해 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은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는 동안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나로 만난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성숙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시킬 그 소망 가운데 순례의 길을 열심히 묵묵히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보상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